안녕하세요. 이곳은 동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서핑 대진 대진 해수욕장입니다. 장마 기간 동안 잊고 있었어. 땡볕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장마철이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지도를 딱 펼쳐서 봤더니 이곳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녔던 동해시 코스와 안 가봤던 코스를 살짝 섞어서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동해시 도제비골 같은 경우도 다녀온 지 좀 됐는데 그 사이에 조형물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진 스팟도 많이 생겼고요. 정말 길었던 장마 빛 속에 정말 한 줌의 햇빛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 저희와 다 함께 동해시 라이딩 시작해 보실까요? 고고고! 한여름에 동해 바다는 푸르름이 더해진다. 희고 고운 백사장이 펼쳐진 푸른 동해 바다가 반기는 계절이다. 한여름에 오니 또 느낌이 다르군. 아, 예전에 여기 공사 중이었는데. 우와! 아! 원래 저런 조형물이 있었나? 와, 이게 생겼구나. 몇 년 전 동해에서 정말 큰 산불이 한번 났었죠. 그래서 산불 이후에 겨울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휑한 산림에 아연실색했었는데 여름에 와서 보니까 아주 작은 묘목들이지만 빼곡하게 심어져 있고요. 민둥산이었던 동해의 산들이 어느 정도 초록빛을 띠고 있어서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하마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 새 생명이 움트고 있다. 오랜 시간 품어왔을 생명을 내어준 자리에 생명의 숨이 시작되고 있다. 누가 지금 개한테 물 줄 때니? 장마철이라 잠시 잊고 있었어요.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 없는 오르막을 삼가라는 걸. 와우, 너무 뜨거워. 야, 그나마 경사도 없는데 고른 거야. 우리 체력을 생각해서. 어우, 시원해. 바람. 와, 이게 제일 쉬운 거였는데. 한 3, 4km 남았는데? 다 왔다. 아, 저기 갈림길 나왔잖아. 무릉 계곡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릉 계곡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간판 보이네요. 무릉별 유천지. 이름 어마어마하죠? 예, 무릉별 유천지라고 최근에 이 동해시에 개장한 체험형 공원 시설이라고 합니다.
6월이면 라벤더 꽃밭도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신비로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하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심정, 물에 들어가고 싶다. 물에 너무 들어가고 싶다. 와. 아. 자, 이곳은 무릉계곡입니다.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호암소에서 용추계곡까지 약 4km 구간을 이르는 곳인데요. 정말 하늘 아래 신선이 논일 듯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고 해서 무릉계곡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그런지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니까 풍덩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데요.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저 멀리 기안개석이 보이는 저 산의 풍경이 정말 가히 일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계곡 들어가고 싶다. 와! 물 봐! 신선이 논일었다는 무릉계곡에는 초록의 빛이 흐르고 맑고 고운 물들이 흘러내리니 방문객의 마음은 신선이 되는 듯하다. 초록의 물길은 이제 바다로 이어진다. 나무는 하늘을 향하고 물길은 바다로 향하고 물길을 따라 달려간다. 근데 편의점들이 전부 다 자전거 길에서 다 멀리 떨어져 있어. 한강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야. 저희는 지금 다리 밑입니다. 아주 시원한데요. 디즈니 수욕장을 백보령 쪽 올라가는데 그늘은 없고 뜨겁고 바람은 안 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려와서 지금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여기는 정말 편의점이 없습니다. 한강이 그리워요. 와, 이거 맛있다. 장마 기간 동안 잊고 있었어. 땡볕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추암해변 인증 부스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기는 일출 명소라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 중에 하나고 저희도 예전에 일출 사진 찍으려고 방문한 적이 있었죠.
추암해변 같은 경우에는 촛대바위가 굉장히 유명하죠. 촛대바위 뒤편으로 떠오르는 동해의 일출 모습이 워낙에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애국가의 한 장면에도 삽입되기도 했죠. 인근의 기암 괴석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명에는 이곳을 일컬어 능파대라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출을 보시려면 여기 추암해변 옆쪽에 야트막한 온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추암해변 바로 옆쪽으로부터는 삼척입니다. 저희는 오늘 동해시 투어만 하려고 해서 여기 추암해변에서 바로 턴해서 다시 동해시 시내 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But it's like to hold one you love by your side. Maybe I just can't seem to sing. 달려간다. To say. 달려간다. 이곳은 무코항역 옆길입니다. 동해안 자전거길이 무코항역 옆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길 같은 경우에는 기차 마을이죠. 그래서 개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 약간 나지막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옛 향취도 조금 느껴지고 한적하게 즐기면서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이니까 주의하셔야겠죠. 바다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뒤편에 있는 해랑 전망대에 가시면 됩니다. 해상 위에 조성된 보도 교량교인데요. 85m 정도의 길이에 바다의 파도 소리와 파도 내음 모든 걸 즐기실 수 있게끔 조성된 바로 그런 전망대입니다. 상공에서 봤을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도깨비 꼴 해랑 전망대라고 불리우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 뒤편에 있는 동해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와 함께 도깨비골 문화밸리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저희가 기존에 농골담길을 따라서 무코등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무코등대 옆쪽으로 저 위쪽에 보이시나요? 아찔한 높이에 도깨비골 스카이밸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 스카이밸리와 이 해랑 전망대를 같이 함께 묶어서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농골담길을 따라서 아기자기한 무코항의 앤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바로 앞에 조성된 해랑 전망대에서 바다를 즐겨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무코에 오셨다면, 동해에 오셨다면 꼭 이곳 도깨비골 놓치지 말고 즐겨보세요. This is her. 도깨비가 사는 작은 달동네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이야기 주머니가 되었고 동해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은 색색의 빛깔로 해안가를 가득 채워 파도와 함께 빛나고 있다. 바로 동해에서 거리가 조금 더 많아진 풍족해진 동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장마가 그칠 그 날을 기다리며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뭘 먹지? 동해에서? 아빠 안녕 하고 끊었다. 얼마나 오늘 흘린 땀은 여기서 다 보충하고 가네. 오, 막걸리가 보여? 약간 그 안에 진짜 약간 동동주와 막걸리 그 중간 어디쯤에 있나 봐. 약간 밥알이 살짝 씹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꽃잎에다가 일단. 이렇게만 하고 먹을 때는. 이게 올인원 선글라스답게 편광렌즈와 변색 그리고 안티포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오늘 굉장히 라이딩 하면서 착용해 봤는데 너무 착용감이 좋고 가벼워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안국은